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화내지 않고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충전소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나눠볼 건데요.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그런 대화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비폭력 대화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등 내가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잘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마셜 B.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책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말 그대로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 즉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대화법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폭력적인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 내려서 말하는 것도 폭력적인 말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넌 너무 신경질적이야. 넌 비인간적이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이런 말들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 내려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는 폭력적인 대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비폭력 대화는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입니다. 이네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게 대화를 하면 되는 건데요. 이네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소인 관찰은 말 그대로 내가 관찰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찰에 나의 평가를 섞지 않고 관찰한 것만 말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관찰한 것에 평가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넌 시간 개념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이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언뜻 보면은 관찰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사건을 관찰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너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평가를 붙여서 얘기한 거죠. 이렇게 관찰한 것에 평가를 붙여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할 거리를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 나랑 세번 약속했는데 세번다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아까랑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게 바로 관찰한 내용만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평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세번 약속했는데 세번다 늦게 왔다라는 관찰한 그 내용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만 말하는 것을 연습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잘못 상대방을 판단해서 상대방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느낌과 욕구인데요. 앞에서 내가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솔직한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네가 세 번이나 늦게 와서 난 너한테 무시당한 기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내가 판단 내리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 번이나 늦게 와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나 되게 속상해. 이렇게
솔직하게 느낌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느낌이 든 이유를 나의 욕구와 연결시켜서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늦으면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나의 욕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와 한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 약속한 시간만큼 충분히 함께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네가 약속 시간에 세 번이나 늦게 와서 나 너무 화가 나. 왜냐면 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약속한 시간만큼 충분히 함께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나의 욕구와 함께 표현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해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화를 할때 본인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가 다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입니다. 오히려 나의 욕구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 사람이 그 욕구에 공감해 줄수 있고, 그 욕구에 공감해 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다면 나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요소인 부탁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탁하는 말을 붙이는 건데요. 부탁할 사항이 없다면 꼭 붙이지 않고 생략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줄래? 또는 앞으로는 시간에 맞게 와줄래? 라고 부탁하는 말을 붙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탁과 강요의 차이점은 거절당했을 때 나타나는데요. 부탁은 거절당했을 때도 상대방이 거절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부탁입니다. 반면에 강요는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강요인 거죠. 비폭력 대화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줄수 있어야 진정한 부탁이 되겠죠. 이네 가지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은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순서대로 하려고 하면 약간 기계적으로 느껴져서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 비폭력 대화를 바로 실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네 가지 요소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상황에 맞게 하나씩만 연습해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이 비폭력 대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 비폭력 대화 방법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